9월 22일 화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인 아내를 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추천해 수입한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의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메릴랜드 언론은 레리 호건 주지사가 지난 4월 한국에서 수입한 랩지노믹스사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랩건 50만 앱은 9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당시 부족했던 진단 키트를 공급하고 한국 정부는 K-방역 성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릴랜드 주 내의 다수의 요양시설에서 거짓 양성 판정이 잇따르고 이에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에서 수천 개의 진단 키트를 테스트한 결과 랩건 진단 키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 측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검사 결과를 조사 중이며 여러 변수가 있지만 연구실 장비나 테스트 과정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랩지노믹스 측은 이 보도와 관련해 아직 메릴랜드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검사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보도와 관련해 호건 주지사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60일간 또 다른 메릴랜드의 두 연구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20만 개의 랩지노믹스사의 키트를 성공적으로 사용해왔다면서 우리는 랩지노믹스의 검사를 매일 활용할 것이며 이를 주립 공중보건연구소 등에 배치할 것이고 또한 록펠러 재단과 함께 초당적인 주간 검사 협정의 하나로 신속한 항원 검사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시카고시는 다가올 겨울철 코로나19에 대비한 식당 식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고 시카고의 추운 겨울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실내 식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야외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람이 강한 시카고의 추운 겨울은 식당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카고시가 발표한 동절기 야외 식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테이블이 있는 임시 구조물은 측면의 50% 이상을 열어야 하며 단일 그룹의 테이블일 경우에만 밀폐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시 구조물은 사이드워크의 보도블럭이나 구조물의 구멍을 뚫거나 잘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조재료는 내화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텐트와 임시 구조물 등은 악천 후 시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야외 공간에는 사이드워 카페 퍼밋이나 아웃도어 페리오 라이센스 또는 익스펜디드 아웃도어 다이닝 퍼밋이 필요합니다. 난방 장비는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현장 배치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 난방 장치는 전기 허가 면허가 있는 작업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스 히러는 덮개가 없는 개방 공간에서만 허용됩니다. 식당은 악천 후 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서면 계획과 훈련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밀폐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파 위험 증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카고 라이프 시장이 제안한 야외 식사 솔루션 경연대회가 진행 중이며 9월 29일 우승자가 발표된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텐트, 선적 컨테이너의 활용, 또 온실을 활용한 실외 식사 테이블 등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거버먼트 워치덕은 약 900만 명이 받을 수 있는 개인당 1,200달러의 1차 재난부양금이 곧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감사부서의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개인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 870만 명의 개인이 IRS와 재무부 기록 불완전으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미국인들이며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양수표를 보낼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 비신고자 신청 양식을 이용해 개인부양금을 지불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500만 명의 개인 개인이 비신고자 신청으로 개인 부양금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10월 15일까지 이 신청 양식으로 개인 부양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신고자 신청 양식은 연소득 24,400달러 미만인 부부와 연소득 12,200달러 미만의 개인이 가능합니다. 세금 비신고자 신청은 irs.gov/coronavirus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했거나 다른 사람이 사진에 태그한 일리노이 주민들은 이제 집단 소송 합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 의하면 페이스북 사용자가 2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페이스북 측은 총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는 회사가 사진을 포함한 고객의 생체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유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리노이 주민들만 페이스북의 합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 내의 구글과 셔터플라이 같은 사진 서비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페이스북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183일 동안 일리노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 외부의 여행 기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은 11월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합의 사항은 주 내에서의 페이스북 안면 인식 기능을 꺼지게 하며 지난 3년 동안의 얼굴 템플릿을 삭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쿡 카운티와 일리노이 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기업들을 다시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 일리노이 주는 17일부터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유형의 중소기업에 총 2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쿡 카운티에서는 16일부터 코로나19의 결과로 매출이 감소한 2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쿡 카운티 교외에 위치한 사업체에 만 달러씩의 복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쿡 카운티의 소규모 기업 운영자들과 일리노이주의 소기업 운영자들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706만 8,917명, 신규 확진 2만 2,701명, 누적 사망 20만 5,142명, 신규 사망 640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432만 1,808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27만 7,266명, 신규 확진 1,531명, 누적 사망 8,486명, 하루새 신규 사망자 수는 30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입니다. 주별 현황과 쿡 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